항산화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의심 증상들을 몇 가지 좀 준비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해당되는지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두통. 두통. 수면장애. 수면장애. 발진. 발진. 좀 머리가 멍한 느낌. 현기증. 우울증. 건조한 피부. 관절의 통증. 에너지의 부족. 빈번한 감기. 몇 개 정도 해당이 되시나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행히 한 두 개 정도. 우리 박성진 선생님은? 저도 한 두세 개 정도. 두세 개 정도. 나는 발진이랑 건조한 피부 빼고 다 들어가요. 10개 중에 8개라고요? 10개 중에 8개나요? 아니, 보통 우리 나이 되면 이 정도 되지 않아요? 조금 심각해요? 네. 요즘에 너무 바쁘셔서 또 더 그러실 수 있는데 저희가 5개 이상 해당되면 항산화력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좀 의심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6개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10개 중에? 지금은? 근데 지금은 뭐 2개? 많이 좋아진 거죠. 자, 그럼 이럴 때 김성희 씨의 건강 비법이었던 글루타치온을 섭취하면 좀 항산화력을 높이는데 얼마나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이 글루타치온은 간 기능을 개선해서 해독력을 높임으로써 노화 독소와 만성염증을 예방 관리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산화물질인 요오드 용액이 들어있는 비커는 해독력이 떨어져서 노화 독소와 만성염증이 과잉돼 녹슬어버린 우리의 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때 항산화 작용을 하는 글루타치온이 들어가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변할까요? 맑아지고 있는데요? 뭐야? 맑아지네요. 글루타치온은 산화된 물질을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환원작용을 통해서 노화 독소와 만성염증으로 병들어 있는 우리 몸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실제 연구에서도 글루타치온은 노화 독소인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는 물론 염증 조절 기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4개월간 하루 300mg의 글루타치온을 섭취를 좀 시켜봤더니 간 기능을 알아보는 수치인 ALT 수치가 개선이 되고 또 비알코올성 지방간 또한 개선돼서 간 기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글루타치온은요,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 연구에서 글루타치온을 섭취하게 했더니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백혈구 중에 하나인 림프구가 60%, 그리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NK세포 수치는 2주 만에 무려 400%나 증가해서 면역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